반갑습니다. 열펑킴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여기 그 뿌리 있는데 굉장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살리고 겨울 작업을 하고 굵은 시커를 할 거예요. 시커는 또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자. 두껍게 뜨셔도 되겠습니다. 32mm로 지금 그 저희가 그냥 시컬 아주 굵은 루즈하게 그러니까 결만 우선적으로 잡아서 살짝만 들어가는 가벼운 시컬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2mm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분이 건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 조절하는 거를 폴리를 가지고 해요. 네. 폴리를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수분 폭발 없이 단백질도 안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폴리 추천합니다. 자, 일단 우측이에요. 32mm로 자 시컬 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32mm에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정도까지만. 네. 한 바퀴만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 바퀴만 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도. 네. 자. 자. 자, 우리가 이 덮개 아이롱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 번, 두 번만 아니라 여러 번씩 이렇게 다려주시면 결이 더 반짝반짝 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풀어서 자,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됩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그러면 네, 우측에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첫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날아가고 있죠? 자, 한 바퀴 정도까지만 네, 그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을 네, 찝어주시고 수분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 살짝 다려주세요. 그럼 윤기 나죠?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는데 나는 좀 윤기도 내고 결도 더 잡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됐습니다. 자, 놓으시고요. 좌측도 자, 아이롱이 32mm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우측 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도 마찬가지로 자 수분 한번 이렇게 쓱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딱 잡으시고요. 쭉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32mm입니다. 그냥 가벼운 시컬 펌. 네,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그럼 한 바퀴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3번 살짝 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이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때요?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는 거 이렇게 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마 피카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만이 이 다려주면서 윤기를 낼 수 있는 건 예, 덮개 아이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카에 자 이렇게 해서 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꾹 누르면서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도 잡히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그죠? 그 다음에 곱슬이면서
예, 손상이 있는 모발에서 웨이브를 만들려면 거칠어요. 그렇죠? 거친데 피카에 이 32mm로 하면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예, 윤기도 많이 나면서 결도 잡혀요. 그래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또 다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하고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이나 어떤 세팅을 했을 때 웨이브에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웨이브가 생길까요? 없어요. 이 연예인 덮개에만이 이 결을 이렇게 다려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 굉장히 효자 매뉴얼이거든요. 네, 한번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우측은 이제 끝났어요. 좌측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인데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32mm.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 남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32mm가 이게 두꺼워 보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줄 아시는데 엄청 가벼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바퀴, 그 다음에 싹 또 다려 주세요. 또 두 바퀴. 이 덮개 아이롱이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결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덮개 아이롱밖에 없어요. 연예인 덮개. 예, 피카에 있어요. 네. 자, 저 이거 정말 매력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살짝 펴주시고. 어머, 벌써 다 끝났네요. 너무너무 예쁘게 잘 와인딩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여섯 개. 또 앞쪽에 해서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중화하고 단백질 샴푸로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거든요.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결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32mm의 그 C컬도 나와 있어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한 바람, 찬바람으로 번갈아서 제가 지금 건조를 했어요. 예, 32mm로 C컬 펌을 했거든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32mm C컬 펌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잡고 네,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볼게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또 올려드릴게요.